다크런이 변태인 이유요? 어렵거든 많이. 리스크도 크고. 자 열쇠 둘. Such a terrible assault cannot be left. 대체 바뀌어도 돼. 어차피 얘는 전진 기술이라. 뒷라인만 죽창 찔러서 잡으면 되겠다. 열쇠 3개예요 님들? 그래? 필요 없었지. 막삽이거든요. 아, 하나. Nature herself, a victim to the spreading corruption, malformed with missing tent. 얘도 이제 방어력이 높은데 죽창으로 잡으면 되겠다. 일단 뒷라인부터. 스턴 저항이 너무 높아. 아, 근데 이 조합을 계속 쓰고 싶다. 이 조합만 쓰고 싶다. 근데 쉘브가 크기가 되게 힘들고 단점이 이제 야영을 했을 때 그 뭐냐 악몽을 꺼요. 그게 진짜 커. 스트레스는 괜찮아. 밝아져라. 지금까지 묘지 3명. 쉘브 키우려고 진짜. 북모 필요했죠. 이거 갖고 하고 싶은데. 이거 버리고 싶. 아, 버릴 수 있네? 버릴까 그냥? 막삽이거든요? 아 근데 식량 다시 돌아오는 것 때문에 식량 있어야 돼. 아, 딱 봐도 존나 세 보인다 그쵸? 맞으면은 즉사할 수도 있어. 방파 둘 다 체력이 낮아가지고.
배치 바뀐 거는 어떻게든 땡겨 오겠는데. 아 아깝다. 거의 내 꽂을 걸. 이 게임을 존나 말도 안 되는 후회한다니까. 이거 이거라도 뿌려놓읍시다. 어차피 얘가 배치 바꿔줄 거야. 저런 건 괜찮아. 이제 휘두르는 게 문제야. 중보병도 20 넘게 달드만. 근데 그 명중률 자체는 낮은 것 같더라고요. 끝났다. 지금 회피 엄청 높아가지고. 비밀방이다. 와. 3만원 벌어 가겠다, 이거. 이거 조금만 천천히 갈게요. 무조건 걸고 갈게요. 혹시 몰라가지고. 둘 다 공격 두 번 무효하거든요. 왜 3열에 공격을 치는지 모르겠는데. 안전하게 낫지. 좋았어. 그러니까 이 조합 괜찮은데. 돈도 잘 벌고. 이런 거 위험하다고. 저런 거 맞으면은 위험한 게 아니라 죽어. 저거 태양망토 너무 좋죠? 필요 없겠지. 아니요, 삽 아직까지는. 그 삽 세 개나 썼어. 자, 붕대 둘. 아니요, 장작 써가지고 양몽 지워놓으려고. 다키스트 던전 가기 전까지는 양몽을 지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간 방에 사 필요한데. 아 여기 저기 안 가면 되지. 저기 그래 동선 손해야. 그냥 올 때 다크런으로 오잖아. 아 원정 목표 방전투네. 개 같은.
삽 떠야 된다. 아니 저기서 캠핑을 하든가 해야겠네. 아 근데 그거 안 되는데. 동선이 너무 안 좋은데? 돌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을 못했다. 가자. 여기서 피고 가자. 악몽이다 이거. 아. 근데 제가 알기로 이번 악몽은 쉬운 걸로 알거든요? 세 번째 악몽이라? 쉽다 들었는데? 이거 혹시 앞편은 먹혀요? 이게 쉘브의 단점. 멘탈 터지겠는데 이거? 근데 너무 후열 이제. 그렇지. 근데 이거 깨면은 전용템 주는 걸로 아는데. 뭘 줘? 개쓰레기 같은 거 주네. 일단 비늘을 먹어둬야 되고요. 집에 들고 가야 돼. 이거 필요 없고요. 거지 발사. 저거 필요 없고. 아, 유물 진짜 큰일 났네. 가는 길 밥 먹이면서 가야겠는데?
자, 삽 하나 던데. 잠깐만. 좋았다. 1이라도 해놔야 그 한 번 더 견디지. 왕략 1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정신까지 작성한 친구들은 모두 미국 같다. 아, 안 돼. 정보, 7분은 곧 죽는다. 스릴러 조이를 피하시오. 아, 진짜 안 되는데? 지금에 써야겠다. 아, 큰일 날 뻔했네. 아, 씨. 아, 이제 안정화야. 그쵸. 저 악몽을 총 7번 꾸는데, 3개째에요. 아까 한 개. 아, 이거 인벤 남겠냐? 비늘 소비템이긴 한데. 그래. 와, 전투가 몇 개냐, 이게? 아, 근데 붕대에 쓸 일이 3번 있어요. 4번. 이거 강제 다 끌어나겠네. 그래도 방법이 있지. 귀찮아서 안 했던 건데. 일단 이거 꾸준히 써야 되거든요? 근데 명중률 낮췄어.
어, 일단 무적 쓰고 가야지. 각성을 그 던전에서만. 와, 맞았던 거네, 이거 저거. 클리어네, 심지어. 뒤집 뻔했다, 진짜. 와, 숨 골라요. 이러더니. 성녀가 불 밝히는 중. 와, 진짜 좋다, 실브. 저 어차피 가다 뭐 불 꺼질 건데. 문제가 삽이 안 터가지고. 가면서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뜰지 모르겠어. 아, 이 시체강 진짜 미치겠네. 각성이랑 별개네, 저게. 지도가 무슨 소용이니? 저거 앞으로도 계속 뜰 수 있어가지고. 여기서 문제야, 님들. 자, 이거 어떻게 먹을 것인가? 자, 오닉스 빼고. 아, 근데 음식은 있어야 돼. 붕대 더 필요한데. 그래, 붕대 빼자, 그냥. 열쇠도, 아직 쓸 곳 한 군데, 아, 두 군데 더 남아있어요. 이게 맞다. 이 고목이 해독제인데 중독 안 뜨겠지? 아, 근데 초상화는 챙겨야 돼. 그 일단 갑옷 풀로 돼 있는 거는 다 챙겨야 돼요. 갑옷도 사실 돈이야. 왜냐면 그 할인을 할 거기 때문에. 삽이다. 무조건 챙겨야 되거든요. 밥도 있어야 돼. 생각 좀 해보자.
망토를 버립니다. 어, 제 망토 안 써요. 좋은 템인데 이 게임 결국 스쿼드가 4명이기 때문에 망토 안 써요. 아 미친. 진짜 개빡친다 진짜. 초성화? 그치. 와 12개 떠가지고 이거 진짜 챙기고 싶은데. 이젠 열쇠를 버리자. 돈 하나 버리자. 이거 돈 이게 나. 이게 돈보다 2,500원보다 가치 있어. 아니야 눈 마주치지 마. 저거 못 잡아. 왜냐면은 악몽까지 꾸고 온 상태라 힘들어. 악몽 안 꾸고 왔으면은 고민을 해볼만 했는데 횃불은 어디 있는지 알아. 횃불 있는지 알아. 아니야. 아니 저 아이템 욕심내는 게 아니라 이 전투를 맞춰야 완료해요. 아니 적당히 먹고 빼는 게 아니야. 이걸 해야 클리어 조건이라니까. 자. 아 잠깐만. 여기도 먹어야 되는데 와 저거 될까? 일단은 먹어. 여기서 횃불 뛰면은 간다 내가. 목 주어 없었잖아요. 아 근데 진짜 안돼. 이거 못 잡아 쉔블러. 아 왜 유물이 있어도 안돼 님들. 아 씨발 되나? 아 생각 좀 해보자. 네 감사합니다. 네가 간다며 나였으면 무조건 너남. 죄송해요. 진짜 가려고 그랬는데 아 나 진짜 살고 싶다. 나 진짜 님들 나 저거 65시간 아니야. 나 80시간이에요 저거. 컴퓨터 뭐 꺼졌어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집 갈래 신명지 갈래? 베테랑이야 죽어도 안 됨. 아 나 베테랑이네. 아 나 지금 진짜 방금 지금 고민했다가 맞네요. 베테랑 챔블러 나 지금 못 잡아. 스펙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Corruption is an endless battle, but one that must be fought. 와 이거 얼마냐? 왕약 구길님 딱 3만 원. 감사합니다. 템 먹어도 템창도 없어. 와. 얘 옷 찍겠네. 옷 찍으면 챔피언 가야 되죠. 다행이다. 얘는 좀 더 쓸 수 있겠다. 발짝 지워야겠다.
Baker. I fear his long-standing duties here. 잠깐만. Affected him. 잠깐만요. 저기 발작 치워야 돼. 얘네는 좀 쉬어야 돼. 진짜. 까마귀가 떴네. 주, 성원식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까마귀 챔피언인 보자. 아, 그렇네. 챔피언이네. 그렇죠. 잃어버린 게 없어요. 아, 머르닥 또 실종됐어. 얘 왜 자꾸 실종돼요, 님들? 짜잔! 다키스트 던전에다가 방금 터지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런 날도 있는 거죠. 아니야, 신병들 기벽 확인할 필요도 없어. 0짜리는 이제 못 키워요. 시간이 안 돼. 선조템 사라졌다고? 뭐가 사라진 거지?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선조. 선조. 아, 님 거가 사라졌다고요? 아. 아, 저분이 그 자기 선조템 사라졌다 그게 아니라 같이 게임하고 계신데 그 자기 거 사라졌대요. 자기 거. 집중의 반지? 또 떴네. 아, 근데 이제는 베테랑 위주로 도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짜리 올릴 거 있는 거 아니면은 내 말이. 이제는 그래도 1군을 조금씩 하나씩 완성시켜야 돼. 그래서 아까 누가 추천해 준 건데 고행자, 나병, 성녀 어디 있어? 우리 성녀 하나가 가출했거든요. 죄송한데. 개장수. 병원에서 다시 꺼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까 이 조합 좋다고 하신 분, 얘가 어디서 좋은 거예요, 이 조합이? 이 조합이 어디서 좋아? 스탠리 2라서 딱 봐도 사육장 아니면 돼지의 왕 잡으러 갈까요, 님들? 돼지 왕 잡으러 갈까? 개패할 수 있긴 해, 이 조합으로. 성원식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자유도 있고 스틸이 많아서 라고 했던 걸로 기억. 일단 아이템 좀 정리하자. 이거 팔아. 아, 이거 좋은데 라고 하겠지만 4명밖에 못 나가. 어차피 상위템 있는데 하위템 좋다고 들고 있을 필요 없어. 근데 이물 이런 건 들고 있을 만하지. 최종 보스가 이물이니까. 이것도 팔아. 필요 없어. 상위템 있잖아. 신성한 두루마리 팔아. 나 기절도 쓰는 성녀잖아. 팔아. 이거 과감하게 팔아. 이자 받아야지. 줄 건 줘. 자, 바리스탄 머리 한 번도 안 썼지? 팔아. 이자 챙겨.
죽으면 망해 하는데 여러분들 죽어서 떨구잖아요. 그게 망한 거야, 님들. 떨궈서 망한 게 아니라 죽어서 망한 거예요. 진짜 악기똥이야. 한 번도 안 썼어, 저거. 죽어서 떨구면 손해라 그러잖아. 죽어서 떨구면 회수가 안 될 정도로 씹창났다는 건데 최소 3명 죽은 거거든요? 그거는 세 형제예요, 님들. 악셀을 떨궈서 망한 게 아니라. 한 번 더 찍을까? 이거 스노우볼이긴 한데. 한 번 더 찍을까요, 님들? 이 creature has a weakness. The wise hero trains for what he will face. 용광로도 찍어야겠다. Fan the flames, mold the metal. We are raising an army. 그다음 업그레이드 영웅 막사 할 건데 사실 저 버릴 애들이 1자리들은 다 버릴 거예요, 웬만하면. 근데 2자리가 이제 들어올 거거든. 자, 일단 오늘 출장 나간 애들 마치 이제 이자 챙겨 20만원까지 불릴 거야. 경찰서 주인님 에드벌룬 7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돼지왕 잡으러 갑니다. 명중은 얘 들려줘야 돼. 얘 딜은 세거든. 그리고 빛의 전사입니다. 아, 근데 인간 상대 이런 게 없네. 아, 지도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래? 지도. 너가 들어. 아, 그리고 애들 장비. 아, 존나 비싸. 미친 거 아니야? 야스방지 들렸고, 됐어. 됐어 됐어. 이 정도 됐어. 가. 여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나 여기 돈 못 줄이나? 뭐 좀 줄이고 싶은데? 너무 비싸! 그치? 악기똥이지?
나 지금 몇 주 차예요, 님들? 나 진짜 가능성 보여. 나 진짜 깨는 미래가 보여요. 여태까지 단연간의 현황으로 진짜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 나 진짜 이거 깰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이번 회차 때. 다 같이 오열하면서 저 쉬다 올게요. 이러거나, 아, 또 하나의 내가 본 미래는 안 쉬고 다음날 방송 켜고 방송 5시간 하고 들어갔는데 방송 개창열이라는 소리 듣고 싸우고 방종해. 그런 미래도 있군. 가자. My first attempts at summoning were crude and the results disappointing. 아, 나 배고파 죽겠어. 감사합니다. 내일 밤새 심령지 새로운 마음으로. A testament to my failures. It must be destroyed. 현기증 날 것 같아. 오, 맵 개 이쁘다. 다 그럼? 마치 방어구 1렙이야. 2렙이거든? 라면 끓여달라 그럴까? 아, 지금 잘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벌써 인베 다쳤어. 방 하나 돌았는데. 괜찮아. 안 괜찮아. 얘네 좀 맞아도 돼. 와, 저 언제 앞 기어 들어오냐? 아, 출혈 저항 빡센데. Unnerved, unbalanced. 아, 근데 얘는 죽음의 문턱 가면은 괜찮아요. 얘는 리스크 없거든. 원래 맞는 애라 괜찮긴 한데. 아, 저 고통스럽네. 그나마 1대1이라서 다행이지. 와, 안 그랬으면 얘 못 견뎌, 이거. 7부 병원 갔어. 얘는 원래 맞는 애라. 아, 명중률 왜 그래? 바꿔줘야겠다, 아이템. 병 있나 본데? 그 명중률 떨어지는 기벽 달렸나 본데? 그 재수가 없는 건가?
댕댕이 밥 먹여야겠다. 자, 얘 스톱 먹여야 돼. 그냥 병 걸려. 와, 누가 이 조합 좋다 그랬어. 씨, 존나 위험하네. 회피 1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맞아야 되네. 야! 타긴 하네. 주, 성원식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413 스틸 조합이라고 했었잖아. 맞고 히라는 좀비 조합 아뇨? 안전하게. The light, the promise of safety. 저 여기 안 먹었죠, 님들. 여기도 다크런 한다고. 미쳤지, 씨발. 다크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아, 다크론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돼, 이 게임이. 고행자는 얘가 딜보다 출혈 쪽이에요. 그렇지. 하우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출혈 확률템 있긴 한데 그거보다 다른 거 쓰는 게 나. 그래가지고 돼지부터 잡자. 진짜 어차피 앞으로 올게요. 출혈로 흥한 자, 출혈로 망하리라. 여러분, 근데 얘네가 약한 게 아니라 아까 쉘브가 말도 안 되게 센 거야. 이게 정상이야. 좀비긴 하네, 진짜. 돗자리 깔자. A moment of respite. A chance to steel oneself against the coming horrors. 야습방지 켜고
명중률 얘 높여줘. 쟤 너무 못 맞춰 진짜. 얘를 다 죽여 그랬나? 쟤나 좀 50이긴 한데 아주 적절히 분배해야지. 자 이게 50% 확률로 스트레스 50에 25% 확률로 부정적 기벽 제거인데 마무리할 때 합시다. 지금 하기에는 어? 긍정적 기벽? 그 긍정적 기벽 드릴 확률이 33%인데? 억센 개손해봤어. 야수사냥꾼 지워지고 억셈 들어감. 개손해봄. 거의 부정기벽이야. 헐? 쓰는 건 좀 싫은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아 이게 치명타 맞으면은 진짜 맞으면 맞는 건데 스트레스 때문에 진짜. 돼지왕한테 쓰려고 그랬는데 돼지왕까지 못 갈까봐. 진짜 팡머 그립습니다. 짠! 그렇지. 개패 출혈 벌써 9딜이야. 설마 제 턴이 먼저 오진 않겠지? 손해볼 뻔했다. 잠깐만. 체력이 238이야? 저 뒤에 죽이면 안 됩니다. 얘 각성해요. 돼지왕. 제 돼지 왕자인데. 왕자인지 뭔지 모르겠다. 아 제발! 견뎌냈다.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거 저도 한방에 그 죽음의 문턱까지는 안가게 해야돼.
와, 진짜 개 아프네, 진짜. 크리 좀 떠라. 그렇지. 참고로 얘네 죽음의 문턱에 가면은 나머지 애들 힐해줘요. 걘 죽었고 이제 작업 들어가야겠고. 뭐야 왜 안 죽어. 아예 절대 건들면 안 돼? 아, 씨발 배웠다. 반사구나. 아, 그래. 총사진 떴다. 주, 성원식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쟤는 죽었고. 지배자 반응. 아, 얘 은퇴했다. 대머리. 반응 수행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지도 들고 있음 좋네. A fitting end to my folly. And a curse upon us all. 아직 괜찮죠? 그 부활절 있잖아. 어? 괴빙괴빙괴빙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비싼 값 치렀다 배우는. 방금 총사진으로 용지 하나 사서 새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얘. 근데 이걸 어떻게 사? 조, 성원식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어차피 마차 풀업하면 3렙 친구 옴. 이걸 사는 게 가능해 이 난이도로? 불가능한데? 살아 돌아왔다. 랩에 1대서 들어왔네. 열랩전사다. 열랩전사. 몇 번을 경험해도 이 죽음을 익숙하지 않네.
아 근데 얘네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베테랑 가야 되는데 진짜. 이거 가장 어두운 던전 가려면은 여러분들 베테랑 보스들 다 잡아야 돼? 필수는 아닌가? 여기 다키스트 던전 갈 거면? 아 필수 아니에요? 돈이나 벌어볼까? 카벨리어 그 술집에서 꺼내가지고. 아 아 지금 조합 뭘로 짜지? 아 방금 채찍 죽어가지고. 아 나 방패 중년단 짜고 싶은데 이거. 그래 이번에 아 이번에 어디 돌지? 보스 하나 더 잡자니 아이템이 너무 쓰레기고. 곡식자루나 수집하자. 여기 가자. 신비 하나 키우자. 돈이나 벌자. 자 이벤트 뭐뭐 있지? 숲속에 비치는 햇빛. 아 근데 저기 어차피 가지 못해. 또 진급시킬 애가 누구 있지? 스탠리 고행 하나 키워보려고요, 이 기회에. 님들. 고행자 되게 좋은 것 같아.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왠지 되게 좋을 것 같아. 아, 이 어찌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어떻게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부활절이 있긴 합니다.
아, 근데 사열을 못 잡네. 잠깐만, 이 조합이면 걔 잡을 수 있나? 걔 가주템 주는 애 뭐야? Even the fiercest beast will lay down when it is not eaten. 샘블러? Steal their food. 3kg는 잠깐만. 너무 확률이 낮다. 3kg는 컨트롤을 잘하면 되잖아요. 이거 컨트롤 문제가 아니다. 정신 차리자, 타이어야. 어, 방금 그거 되게 좋네. 근데 디버프가 있구나. 두 명 스톰 넣을 수 있는 대신. 아, 내 무덤 하나씩 들다가 괜찮겠지? 골든님, 저 밥 좀 시켜주세요. 꼬치, 꼬치. 지금 아마 꼬치 칩할 거거든요? 꼬치, 닭꼬치, 이런 거. A decisive bubbling.
아 노린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웃을 수가 없어 나 지금. 가서요. 근데 저도 이거 한 명만 몰아서 키우고 싶은데 아까 쉘브 조합 있잖아요. 저도 그것만 쓰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는. 비밀방이다. 그나마 이 암울했던 게임에 활기를 불어넣어줬어. 아 너무 맵게 안돼요 골든님. 수집이지. 이거 지금 먹어놔야겠다. The darkness holds much worse than mere trickery and boogeyman. 이거 판 건데 또 나오네? 팔면 또 나와요? 팔면 안 되겠네. 아니 이거 파는 게 맞나? 왜냐면 이자가 있으니까. Such blockages are unsurprising. These tunnels predate even the earliest settlers. 18꽃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그 선생님들 저 지금도 가능성 있습니까? 무덤 4명인데? 저 아직 가능성 있습니까? 쾌각이라고? 4개 감사합니다. 6렘 16명 만들 때까지 이제부터 안 죽으면 킹등성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골든이 거기 전화해서 도착하면 전화해달라고 해주세요.
좋았어. 와, 뭔 뒤 37들이 뜨냐? 얘는 이거까지 구해냈네. 불안하기 뭐가 불안해. 긴장감 조성하지 마. 지금 개 좋으니까. 풀피에 스트도 없는데 뭘 불안해. 야, 장자바 하나만 말해봐. 나 지금 가능성 있어 없어 딱 말해. 아, 그니까 그것만 말하라고. 매니저 내릴 거야. 아, 돌려 말하지 말고 결론만 말해. 돌려 말하지 말고 빨리. 팩트만. 아, 6대 4 말고 걔 가능성 있어 없어. 아우, 저 새끼. 희망 얻으려고 매니저를 했더니 어그로만 크네. 여기 가보자. 왕약국 1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정보 640이다. 신령지 가자. 아니, 가능성은 내가 만들어 나갈 거야. 야, 플라자야, 적당히 해라. 내가 너한테 왜 몇 번씩이나 물어봤겠니?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는 팩트가 아니야. 너의 어그로가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눈치가 없어. 관종짓 하고 있어. 너 나대라고 매니저 준 게 아니라고, 임마. 방송 중인데 이거 힘들어요. 실패 확률 몇이에요. 이게 아니라 오오 희망 이거 원하고라고. 알겠니? 아, 흑사병 걸렸는데. 주 서원신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5번 답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아직 킹능성은 존재한다. 킹능성은 내가 만들어 나간다. 정보 어차피 게임 또 보이면 전자방 들을 수밖에 없다.
cuts on its own. 별명님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정보, 이거 가능성 있다고 계속 말했다가 영지 꺼졌어도 못 들렸다. 아, 그러진 않았어. 아, 쟤 진짜 자기가 장자방인 줄 알아. 왕약 드리는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깨르, 깨르. 양수야, 양수. 어? 아, 야만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뭐가 좋다는 거야, 얘? 좋은 거 맞죠? 좋네. 청크기 님은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양수가 누군가요? 아, 그렇네요. 모든 열이 공격이 가능하네. 어, 그것 때문에 되게 좋다. 실브가 사귄 거지 야마인이 구린 게 아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그게 그것이 맞는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이 그것이 맞는가? 간다. 이거 하나 아껴야 되거든요. 아, 나 어차피 이거 괜찮아. 나 조합도 괜찮고 그 야영하러 온 거라서 괜찮아요. 저거 잡을 거야. 그래야 이 원정이 승리, 아, 그, 성공적이야. 안 그러면 솔직히 손해잖아. 베테랑 애들 키우는 게 맞는데. 사요, 질문 있습니다. 아니다. 그, 혹시, 있잖아요. 사요, 질문. 과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지금 손 들었습니다. 손 들었습니다. 손 들었어요. 그 마지막 보스 있잖아요. 걔가 4층인가? 그래서 16명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은 16명 쓰고 나서 보스전이 따로 있나? 요? 4층이 보스인가요? 마지막 층 때 조합을 어떻게 짤지 고민 중이야.
제 기억으로 3층이 매우 개 같았는데 오른쪽 위로만 가면 되는 거 맞나요? 아 그때 박피원서 형님 에드벌룬 7개 감사합니다. Circle in the dark. The battle may yet be won. 맞아 오른쪽 3번 아래 3번 오른쪽 3번 아래 3번 맞아요. 저 기억나요 환희님. 리멤버. 나 깰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질병이야? 흑사병 괜찮아. 주 성원식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마치는 준비 상관으로다가 첫 파티처럼 성장 산후상장도 불닥성녀 어떠웁니까? 죽으면 돼. 죽으면 나. 처음이 어렵지 고행개 죽이는 거 두 번은 쉽더라고. 죽으면 돼. 죽으면 흑사병 다 나. 스킬 바꿔. 혹시 모른다. 너 이거 쓰지 마, 스턴. 죽여야 돼, 그냥. 돌파 들어 일단. 야만의 7번 스킬 제일 세요. 뭔데요? 이게 세다고?